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고 와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영 중에 있지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200만 가까이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저 역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와서 아쉬웠던 점들과 또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가 가져다 준 그런 타이탄의 신족 이야기인데요. 이 오펜하이머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다 하면서 전기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영화의 원작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도 굉장히 탄탄하고 영화도 탄탄한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을 하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과연 누가 프로메테우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누가 인류사에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일까?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니콜라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 1945년도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책임을 지고 트리티니 핵실험을 해가지고 원자 폭탄을 1945년도에 완성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의 내용처럼 1954년도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죠. 그 당시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메카시즘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바로 빨갱이가 누구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유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바꿔서 사망을 했습니다. 1954년도에 빨갱이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67년도에 그냥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망을 했는데 1922년에 와서 신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작이 되고 드라마가 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 우리 인류사의 원자폭탄이라는 에너지를 가져다 주면서 인류사의 불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평생을 신화에서 평생을 간에 쪼이면서 벌을 받았죠.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면서 벌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오펜하이머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준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펜하이머는 나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않았죠. 아무튼 이 오펜하이머가 과연 프로메테우스일까? 그리고 저는 이 프로메테우스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이분은요, 세르비아계의 오스트리아인인데 1890년도 때 교류 전기를 상용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상용화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전구가 발명이 되고 모든 나라 그리고 모두 마을에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전기가. 이 니콜라 테슬라의 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니콜라스 홀트 주연의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전기에 대해서 그 당시 깜깜했던 그런 밤이 되면 깜깜했었는데 전기를 교류 전기를 상용화시킴으로써 마을에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류 전기는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전기와 자기는 짝을 이룬다라는 것을 발견을 함으로써 교류 전기를 발명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쌓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국의 또 수학자인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는 짝을 이루고 교류 전기는 가능하다. 요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줬던 것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맥스웰이 수학 증명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영향이 미쳐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원자기, 원자력 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원자력 이론을 가지고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원자폭탄을 발명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고 실제로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직류를 발명을 했죠. 이게 DC입니다.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직류로는 상용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화가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류 얼터네이팅 커런트라고 하는데 AC, 이 AC라는 교류를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상용화를 시켜주면서 인류의 밤에 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가 이 교류 전기를 상용화하면서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인류에게 밤에도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공급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프로메테우스인가 오펜하이머가 프로메테우스인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테슬라의 손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밤에 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커다란 업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오펜하이머 역시도 에너지 원자폭탄을 만들음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게끔 해준 그런 공헌이 있기는 하죠. 아무튼 저는 니콜라 테슬라가 과연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전기 영화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정말 찬사를 보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를 보러 간 것이죠. 과연 원자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자폭탄이 과연 일본에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영화를 봤던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런 장면들은 없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2차 대전 뭐 이런 영화를 다룬 1917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전쟁을 다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원자폭탄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스무스하게 넘기게 되는데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 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는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오펜하이머의 사생활을 까발리면서 중간에 이제 나체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 오펜하이머의 심정을 그렇게 전부 까발리는 그런 청문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나체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 아이들과 함께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ACDC 하면 직류와 교류인데 이 ACDC라는 하드록 밴드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하드록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곡을 하나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그 곡을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놓겠습니다. 영화 리뷰와는 아무 상관없는 밥송 추천이네요. ACDC의 It's a Long Way to the Top이라는
잭 블랙 주연의 스쿨 오브 락에서 엔딩곡으로 나왔던 그 곡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AC/DC 직무와 교류를 한번 떠올리면서 니콜라 테슬라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프로메테우스를 한번 생각해보는 인류사의 불을 가져다준 위대한 과학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자체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꼭 한번 보시라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